도둑놈아,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뻔뻔해도 유분수지. 내 아들을 훔쳐오다니. 피가 땡겨? 웃기지 말라 그래. 야, 너도 인간이냐? 무슨 낯짝으로 아들 몸에 칼을 대? 못된 놈, 감히 엄마 몰래 이딴 짓을 하고 다녀? 정신 차려 이놈아. 이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원수야, 원수. 20년 전 그 썸떡했던 순간을 네가 알아? 이 인간이 내 가슴에 어떻게 비수를 꽂았는데? 도둑, 지연이, 김경. 살고 싶다.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있고 싶다.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다. 자칫 머뭇거리다 죽음으로 직행하지 않으려면 혼신의 힘을 다해 정신줄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는 침대 양쪽의 사이드 레일을 내리고 등판을 비스듬히 조절해 일어나 앉는다. 나흘 전이었다. 모든 희망을 버리기에 딱 알맞은 저녁 어스름에 한 청년이 죽음의 사자가 버티고 서 있는 병실 문턱을 거침없이 넘어 들어왔다. 그는 한눈에 청년을 알아보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근 20년 만에 딱 한 번, 그것도 겨우 일주일 전에 대면했던 아들 철민이었다. 아버지, 마음 정했습니다. 철민이 그의 손을 꾹 잡았다. 철민의 손은 그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듯 따뜻했다. 문득 그 장면이 혹 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친다. 하지만 분명 꿈은 아니다. 그러기엔 철민의 모습이 지나치게 생생하다. 상체에 밀착된 티셔츠 때문인지 운동선수 못지않게 체격이 아주 건장해 보였다. 저도 모르게 살짝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그만 얼굴이 화끈 달아오른다. 그를 비웃는 따가운 눈총이 어디엔가 도사리고 있다. 모렴치한 그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보는 눈총이다. 그는 눈을 내리깔고 이리저리 주위를 힐끔거린다. 뜻밖에도 아내가 쭈뼛쭈뼛 병실로 들어서고 있다. 아내는 그와 눈이 마주치자 어색한 미소를 날린다. 아내의 심정이 곧이곧대로 드러나는 참으로 궁색하고 씁쓸한 미소다. 아내는 그가 입원한 근 한 달 내내 애면글면 그의 머리맡을 지켜왔다. 같은 방 환자라면 누구라도 시샘을 낼 만큼 지극정성이었다. 이번 첫날 그는 아내의 말에 울컥해서 하마터면 눈물방울이라도 떨어뜨릴 뻔했다.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게요. 휴가 받아서 푹 쉬러 왔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떡하든 당신이 이 병실을 나갈 때는 20대의 팔팔 뛰는 몸으로 바꿔놓을 거라고요. 알았지요?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살아요. 아내는 평소에도 자기보다 그를 앞서 챙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성미인데 그가 몸져 누웠으니 더 말할 기세도 없었다. 아내의 삶에서 1순위는 항상 그의 안위에 관한 문제였다. 그러던 아내가 갑자기 발을 끊고 그림자도 얼씬거리지 않은 지 열흘이었다. 물어보나마나 콩팥 한쪽 구하려고 백방으로 돌아치다가 별 소득도 없이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온 모양새다. 미소 같지 않은 미소하며 수심에 쩐 몰골로 봐 그렇다는 그의 짐작이다. 그는 픽 웃음이 나온다. 그 얼굴 좀 풀지 그래? 이제 아무 걱정도 하지 말라고. 수술비만 있으면 돼. 무슨 말이에요? 뜬금없이. 하늘에서 신장이 뚝 떨어지기라도 했어요? 그래, 떨어졌어. 떨어졌다고. 당신 철민이 기억하지? 내 아들 말이야.
글쎄, 그 녀석이 찾아왔더라고. 아니, 실은 내가 찾아냈지. 그 녀석 참, 다 컸어. 덥석 안기면서 대뜸 뭘 했는지 알아? 아버지한테 받은 이몸 당장이라도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니깐. 글쎄, 딱 부러진 어깨하며 뭉툭한 코, 눈꼬리가 쫙 찢어진 게 영락없이 나랑 판박이더라고. 아무튼 벌써 검사도 다 끝냈고, 교차 반응에서 거부 반응만 없으면 바로 수술을 한댔어. 수술 날짜 잡을 일만 남았다고. 여보, 아내가 와락 소리를 내지르며 그를 부둥켜 안는다. 그도 두 손으로 아내의 등을 토닥거린다. 순간 환자와 보호자들로 복사기던 8인 병실이 텅빈듯 일체의 소음이 뚝 끊어진다. 아내는 금세 눈물까지 찔끔거린다. 그는 내친김에 목을 가다듬고 단호하게 덧붙인다. 수술비 문제를 곰곰 생각하다 보니 기막힌 묘안이 떠오르더라고. 빚더미에 오온팍 올라앉은 우리한테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 내가 그간에 부익은 보낸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명단이 장롱 오른쪽 맨 아래 서랍에 들어있다고. 찾아서 이대로 프린트해 당장 붙이도록 해. 그는 침대에 바투자리한 사물함 서랍을 열고 두번 접힌 A4 용지를 꺼낸다. 아내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A4 용지를 펼친다. 장일도가 신장이 망가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렵사리 이식할 신장을 구했는데 수술비가 난감합니다. 수술 날짜는 이달 말입니다. 요단강 건너간 뒤에 들고 오실 조의금을 미리 선불로 주시면 어떨런지요. 사전 조의금이라고나 할까요? 궁여지책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국민은행 13728-0571617 장일도. 입속말 같은 소리로 짧은 글을 단숨에 읽은 아내가 입술을 앙다물고 고개를 주워거린다. 그도 맞받아 고개를 끄덕인다. 아내의 표정에는 뭔지 모를 비장함이 서려 있다. 아내는 부랴부랴 병실을 빠져나가는데 발걸음이 가볍다 못해 사뭇 경쾌하다. 역시 내 아내야. 척 하면 척, 마음이 통하지. 가슴이 더워진다. 가족이란 이런 것인가. 새삼 동생 이도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옆에 있다면 당장 엉덩이라도 발로 차버리고 싶다. 이놈아, 네 아니라도 내겐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단 말이다. 이도는 그의 쌍둥이 동생이다. 아내가 신장을 구하러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은 이돈의 집이었다. 평소에, 아니, 그가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고부터 인연을 끊고 살았기에 막상 이돈을 찾는 일이 만만치 않았다. 놈을 기필코 찾아야 해. 난 그놈이 필요하다고. 아내가 동분서주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돈을 찾지 못했을 거다. 어떤 인간이 나를 찾는단 말씀입니까? 그것도 살고 싶다면서요? 그래요. 한때는 내게도 같은 피가 흐르는 유일한 형제, 형이 있었고 말고요. 허나 그 인간은 진작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그 인간은 내 형이 아닙니다. 아내는 이도의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옮기면서 분을 사귀지 못했다. 어쩜 그리도 무인성하게 냉갈령을 부리던지. 아무리 그동안 발 맞고 지내왔다 해도 정말 너무해요. 당신이 형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소문대로 사업에 성공했는지 대굴 같은 집에다 으리픽한 살림살이에다 마구 깔보는 눈초리에 어찌나 주눅이 들든지. 그는 아내가 성걸음에 면박만 당하고 돌아온 날 온 밤을 뜬 눈으로 새며 이를 갈았다. 살쾡이 같은 놈, 독종. 그러면서도 두번 다시 이도에게 가지 말라는 말을 내뱉지 못했다.
그는 침대의 등판을 반듯하게 내리고 느긋하게 들어눕는다. 오후의 햇빛이 회백색 벽을 타고 부지런히 넘나든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실내의 집기와 오가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두루뭉실하게 벽면에 어른거린다. 오늘따라 그림자의 형상이 선명하고도 새롭다. 활짝 또 활짝 장미꽃이 피어난다. 그가 병원에 오기 직전까지도 동네 초등학교 담장을 기어오르던 선홍색 넝쿨 장미다. 달콤한 향기까지 솔솔 풍겨온다. 코를 벌렴거린다. 철민이 나타나기 전만 해도 어쩌다 벽면에 그림자가 어른거리면 저절로 움츠라곤 했다. 소리 없이 꿈틀대거나 나풀거리는 모양새가 영락없이 조승사자의 폭넓은 장삼 자락이었다. 실제로 조승사자는 걸핏하면 그의 눈앞에서 얼쩡거렸다. 거대한 덩치에 부리부리한 눈을 짓뜨고 머리를 산발한 모습은 가히 위압적이었다. 특히 부럽던 눈에서 쏟아지는 광기에 찬 눈초리는 대본의 온몸을 옥죄었다. 꿈속까지 비집고 들어와 목덜미를 낚아채거나 목을 졸랐다. 조만간 그를 끌고 가겠다는 경고여 시위였다.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깨어나면 침구는 식은땀으로 젖어있고 가슴은 바늘로 접혀진 듯 숨이 찼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의식과 무의식을 오가며 줄곧 그를 짓눌렀다. 공포를 벗어나는 길은 삶에 대한 욕망을 키우는 일이었다. 살아야만 한다. 살아야만 해.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한 생존의 의미가 새록새록 절절하게 우러났다. 하지만 그럴수록 하루하루가 더 지독한 지옥이었다. 그가 기껏 붙들고 있는 목숨이래야 이미 신라태 불과한 목숨이었다. 그렇다고 사지를 꽁꽁 묶어놓고 멀거니 앉아있을 수도 없었다. 이래저래 모순이었다. 모순 속에서 그는 엉터리 결론일지라도 각오를 다졌다. 목숨을 부지할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감수하리라. 악마에게 기꺼이 영혼이라도 내주리라. 사실 이 모든 일련의 사태, 즉 상황은 주치의 한마디 진단에서 비롯되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방법은 이식뿐입니다. 주치의는 컴퓨터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툭 내뱉었다. 일상적이라는 듯 메마른 목소리였다. 순식간에 그의 얼굴이 샛노래 섰다. 입안이 바싹바싹 타고 목구멍이 쩍쩍 갈라졌다. 형광 불빛에 반백인 주치의 머리칼이 번뜩거렸다. 매력적인 은발이 아니라 때묻은 무명 수위를 둘러쓴 것처럼 썸덕했다. 그는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어줍게 마른 침만 삼키다가 허청허청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그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다. 3년 전부터 일주일에 세 차례나 투석 치료를 받아왔다. 투석하는 날은 유난히 하루가 길고 더디었다. 한 번 투석하는데 4시간은 좋게 걸렸다. 지겹고 곤혹스러운 시간이었다. 파근한 다리를 끌고 집에 돌아오면 그저 누울 자리만 보였다. 더는 악화되지 않으리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 병이란 잡귀는 교묘하게 몸을 감추고 주변을 맴돌다가 단번에 가성을 파괴하는 괴력이 있다. 날이 갈수록 병원비와 소득은 격차를 벌려가며 반비례 그래프를 그렸다. 가까스로 마련한 개인 택시를 미련 없이 처분한 것도 모자라 아내조차 회사 택시에 뛰어들어 운전대를 잡았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자그마치 셋이었대. 그는 하루가 다르게 육신의 노예로 전락해 갔다. 몸을 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을 때는 일단 일을 포기하는 것이 그나마 몸을 유지하는 방법이었대. 선택의 여지가 없었대.
죽이든 밥이든 식탁에 올려놓는 일이 운전대를 잡는 일보다 훨씬 덜 고단했다. 숫제 아내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앉았다. 그가 좀 더 일찍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면 어땠을까. 그놈의 목구지 성미가 못된 고질병이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 신장이 한순간에 망가진 데는 당뇨가 크게 일조를 했다. 당뇨 합병증, 당뇨를 얕본 그의 불찰이었다. 약을 먹고 인슐린 주사까지 맞으면서도 무사태평했다. 주위의 당뇨 환자들이 부지기수였으나 그의 눈에는 모두가 태연자약, 평담하게 지내고 있었다. 식이요법만 제대로 해도 된다고요. 남들은 꽁보리 밥도 먹는다는데 고지식한 아내는 병원에서 받아온 식단표만을 떠받들었다. 이게 어디 사람 먹으라는 밥상이야? 산중 성녀들도 이보단 낫겠다. 그는 식이요법은커녕 오히려 식탐이 더 늘었다. 짜고 달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에 더욱 매달리고 소주나 막걸리도 틈만 나면 홀짝거렸다. 투석은 그가 자초한 수순이었다. 다음 차례는 자연스레 이식으로 귀결되었다. 그랬다. 어차피 빚을 등에 짊어지고 투석을 하면서 죽음에 쫓기는 삶이었다. 단지 낙천적인 성격 탓에 깜빡 죽음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다. 그는 인간의 치사율 100%라는 개념도 솔직히 비웃었다. 설마 죽음이라는 실체가 나를 집어삼킬 것인가 하고 죽음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죽음이 오는 게 뭐 대수인가 하는 식이었다. 물론 깨달은 자의 인식과는 차원이 달랐다. 당연히 죽음은 그가 바라보아야 하는 대상으로 안착되었다. 썸뜩한 시신의 형상이 파르스름한 불을 켜고 덤벼들어도 짐짓 모르쇠로 일관했다. 순전히 억지였다. 이식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 단계에 머물러 있을 터였다. 그는 황망함을 감추지 못하면서 비로소 죽음과 삶의 경계선을 뚜렷이 보았다. 다행히 한쪽 뇌세포가 깨인 것이다. 죽음을 부정하고 있을 짬이 없었다. 이미 체험한 가족의 죽음을 명백히 상기했다. 이제는 그의 차례였다. 조부모 부모 누나가 죽음의 실체로 나뒹구는 현장에 그의 죽음이 합류하는 일이었다. 행여 꿈이라면 모를까 도저히 멀쩡한 얼굴로 순응할 수는 없었다. 아니다. 언젠가 스님이 설법한 완전한 죽음이라면 기꺼이 쫓아갔을지도 몰랐다. 그의 동네 언덕받이 막바지에 아담한 절집이 있다. 외관으로는 평범한 주택이지만 실내를 개조해 법당을 꾸미고 부처 한 분을 안치해 놓았다. 오다 가다 간간이 기웃거리곤 하는데 그날은 마침 어느 영령의 49제 날이었다. 완전한 죽음을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정진합시다. 나무 관세음 보살. 스님의 마지막 법문 구절이 유독 그의 가슴에 와 닿았다. 완전한 죽음. 참으로 생소한 말이었다. 석가의 열반 의미이기도 한 그 말은 이 세상에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죽음이었다. 그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완전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한 수행 끝에 성취하는 고도의 깨달음이 필수였다. 그가 제 아무리 심신을 연마 수련하며 수천 번을 죽는다고 해도 까마득히 멀고도 먼 길이었다. 1%의 가능성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선풍기 바람도 닿지 않는 법당의 한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완전한 죽음을 꿈꾸었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는 틈만 나면 이식이란 단어를 곱씹었다. 그럴 때마다 그날의 법문이 전광석화처럼 떠오르면서 착잡하다 못해 참담했다.
그의 죽음은 붉은 피가 팔딱거리는 육신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모생물로 변하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상황일 뿐이었다. 비참하고 허무했다. 그는 거미줄에 걸린 한 마리 팔이나 다름없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단지 죽음에 얽매인 하염없이 연약한 인간이었다. 때는 바로 이때다 싶었던가. 엄산하고도 냉혹한 시신이 온몸에 엉겨 피를 쪽쪽 빨아대며 그가 시신이 되길 부추겼다. 핏기가 눈에 띄게 쓰러져가는 그의 얼굴이 그 증거였다. 이식받을 장기는 요원한데 상태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갔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몸을 지켜내야 했다. 최선책은 고작 병원에 몸을 가두는 일이었다. 입원한 지 보름째 밤이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두 눈의 시신경은 한결같이 예민했다. 좌정이 문구적 되지도 않고 훌쩍 넘어가고 간간이 당직 간호사들의 발소리만이 정적석으로 기어드는 시각이었다. 어렴풋이 발소리를 들으며 눈꺼풀이 당기는 순간 난데없이 한 사내의 시신이 눈꺼풀을 거세게 끌어올렸다. 시신은 빙벽으로 짠 얼음관 속에 반듯하게 누워있었다. 싸늘한 기류가 사방에 퍼져나갔다. 시신은 한눈에 보아도 그와는 전혀 다른 세계에 존재하고 있었다. 세상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밖에 나가 있었다. 신체의 모든 기능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거리는 것도 불가능했다. 시신으로 존재하는 사내는 이미 사내가 아니었다. 존재 의미를 상실한 헛개비어 허상이었다. 어서 빨리 일어나 탈출해. 그깟 얼음장 하나 깨부수지 못해? 그는 머리를 양팔로 감싼 채 부르짖었다. 언뜻 시신의 회백색 눈꺼풀이 바르르 떨렸다. 상체를 일으킨 시신, 아니 사내의 눈이 서서히 열렸다. 사내는 두 발을 땅에 딛고 꼿꼿하게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재빠르게 사내의 움직임을 쫓아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훑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뿔싸 관을 빠져나온 사내의 발밑은 아슬이 깎인 수만 길의 벼랑 끝이었다. 설상가상으로 벼랑 아래에서 뜨거운 불기둥이 솟구쳤다. 불길은 당장이라도 사내를 덮칠 기세였다. 사내는 땀으로 멱을 감으며 혼신을 다해 허우적거렸다. 뭔가가 손에 잡히는 느낌에 사내는 된숨을 몰아쉬었다. 아내의 팔이었다. 아내의 팔이 흔들거렸다. 사내는 아내의 왼쪽 팔에 죽기 살기로 매달렸다. 아, 사내는 바로 그였다. 가까스로 아내의 목소리가 그를 깨웠다. 엄마가 왜 모르겠니?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울지. 그래도 아빠를 살리려면 다른 방도가 없잖아. 당장 대기자 명단에 올려도 빨라야 5년이라는데. 지금 상태로는 한 달도 버텨나지 못하실 거래. 바로 옆방에 있는 간이 아픈 아줌마 보았지? 어제 큰아들이 검사받았다고 하면서 펑펑 울더라. 이럴 땐 피를 나눈 혈육밖에 없는 거야. 너희들 어제도 작은 아빠 보았잖아? 작은 아빠는 그만 포기하자. 이젠 오직 너희들만이 아빠의 희망이야. 혜미야, 연미야, 제발 부탁한다. 엄마가 암수술만 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엄마? 도저히 자신이 없는걸? 용기가 나질 않는다고.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단 말이야. 그래 엄마, 아빠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아빠 없는 세상은 상상도 하기 싫어. 하지만 언니처럼 나도 정말 겁이 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몽롱하던 그의 정신이 확 깨어났다. 아내와 두 딸들의 대화였다. 막내는 자리에 없는지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머리칼이 한올한올 쭈뼛쭈뼛 일어서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딸들에게 하소연을 하다 끝내 늑두리까지 늘어놓으며 지질하게 굴었다. 동생 이도가 거부했을 때와는 또 다른 격한 감성이 솟구쳤다. 그는 벌떡 일어나 두 눈을 부릅뜨고 한바탕 고함이라도 내시려고 싶었다. 혜미, 연미, 너희들이 감히 아빠를 외면해? 내가 죽어도 좋단 말이지? 괘씸한 것들, 이제부터 아빠라고 부르지도 마. 너희들은 너희들이고 나는 나다. 너희들과 나는 아무런 관계도 없단 말이다. 그는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었다.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자꾸 분심이 나서 열이 뻗쳤다. 나는 너희들에게 당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지. 물론 빼앗을 권리도 있어. 생명을 준 아빠니까. 그는 입안말로 되뇌다 말고 이내 숨을 골랐다. 딸들이 가여웠다. 채 스무 살도 되지 않은 나이였다. 배를 가르고 장기를 끄집어내는 일인데다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 딸들의 공포심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아버지도 아니었다. 아내 역시 가엾기 짝이 없었다. 그 지독하고 악랄한 몹쓸 병이 그에게만 공격적인 것은 아니었다. 아내에게 먼저 벼른 칼을 꽂았다. 그가 투석을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 아내는 오른쪽 유방을 절제하고 세 번의 항암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몸피는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볼륨감이 넘치던 풍성한 머리도 뭉텅뭉텅 빠져버렸다. 훤히 드러난 두피를 볼 때마다 눈이 시렸다. 계절이 바뀌면서 점점 더 살을 애는 바람이 불었다. 아내는 가발 대신에 모자를 즐겨 썼다. 딸들이 이런저런 다양한 모자를 선물했는데 아내는 특히 비니 모자를 좋아했다. 꽃샘추위로 때아닌 진눈깨비가 질척거리는 날이었다. 그는 주황색 비니 모자를 쓴 아내를 안동하고 병원에 갔다. 갈색 회전 의자에 파묻히듯 앉은 주치의는 냉담한 시선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피곤은 금물입니다. 피곤하다 이런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건 곧 암세포를 다시 불러들인다는 신호지요. 명심하세요. 불퉁스런 말투는 그렇다 쳐도 참으로 한심한 조언이었다. 환자를 내놓고 무시하는 언사였다. 누군들 피곤하게 살고 싶어 그렇게 산단 말인가. 삶이 원래 고단한 것을. 특히 아내는 제 아무리 피곤해도 피곤하다는 말을 하며 공주처럼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아내는 제 발의 폭탄을 옆구리에 끼고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하는가. 아무튼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겨우 병마에서 벗어난 아내를 잠시라도 쉬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쉬기는 커녕 그의 신장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가사 노동으로도 모자라 생활전선에까지 뛰어들어야만 했다. 아내는 맨 먼저 그동안 어깨를 스치도록 기른 애지중지하던 머리칼을 귀 높이로 싹둑 잘랐다. 그리고 보관해둔 비니모자를 다시 꺼내 눌러쓰고 출근길에 나섰다. 그날 모자 밑으로 삐져나온 짧은 머리칼이 민머리보다 더 애처로워 보였다. 그는 갈증으로 목이 탔다. 손만 뻗으면 머리맡의 컵을 잡을 수 있지만 미적미적 마른 침만 삼켰다. 아내와 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양 한동안 침묵했다. 불현듯 한 아이가 그의 뇌리를 스쳐갔다. 어린 꼬마로만 기억에 남아있는 그의 유일한 아들 철민이었다. 철민이 세 살 때 그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쌍둥이답게 띠앗이 남달랐던 그와 이도가 나란히 찰떡처럼 붙어 다니던 시절이었다. 당시에 그들은
한 택시 회사에서 택시 기사로 근무했대. 동료들은 빈번히 그와 이도를 헷갈리기 일쑤였대. 한 사람이 이마에 점을 찍든지 아니면 머리 스타일을 바꾸라는 성화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두 사람만의 트레이드 마크라며 한결같이 곱슬머리로 이마를 반쯤 가리고 바짝 옆머리를 밀어붙였다. 갓 스물인 그녀는 단골 기사 식당의 종업원이었다. 연두빛 새싹처럼 풋풋하고 상큼한가 하면 늘 분이며 방실거리는 타입으로 호감 만점이었다.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음습한 공기가 낮게 깔린 늦은 밤이었다. 식당 근방에 손님을 내려주고 지나치는데 식당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얼떨결에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문이 잠긴 텅 빈 홀, 형광 불빛 아래에서 그녀 홀로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평소와는 달리 얼굴에 짙은 그늘이 면면이 흘렸다. 피붙이 하나 없는 그녀의 외롭고 고단한 삶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눈치 빠른 빗소리가 두 사람을 대신해 끊임없이 울었다. 그의 감정은 출렁출렁 파도를 그렸다. 연거푸 잔을 비웠는데 갑작스레 천둥 소리가 진동하면서 유리문이 흔들리고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그녀가 다짜고짜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새가슴처럼 작고 얄팍한 그녀의 가슴. 그녀는 폭풍우 몰아치는 들판에 핀 한 송이 들꽃이요. 그는 그 위태로운 들꽃을 위한 튼실한 바람막이였다. 몰라요, 몰라. 착각했단 말이에요. 일도 오빠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요. 그녀는 더욱더 끈질기게 파고들며 쫑알거렸대. 이도는 한창 결혼말이 오가던 싱글이었대. 주인 아주머니가 은근히 이도를 염두에 두고 그녀를 부추긴 모양이었대. 그는 잠시 아찔했으나 곧 정신을 되찾고 용기 백배했대. 인연이라면 인연이었대. 아니, 운명이었대. 하필 왜 그 시간대에 그가 식당 앞을 지나갔으며 그녀 또한 왜 그를 이도로 착각했겠는가. 그녀와의 지루한 신경전에 이도가 눈에 불을 켜고 끼어들었대. 무조건 그녀와 헤어져야 한다고 길길이 날뛰었대. 형은 개맹이가 다 풀었었다고. 이도가 백번 천번 올랐대. 하지만 그는 뇌트집을 잡고 역공세를 펼쳤대. 동생 주제에 시샘과 질투의 화신이 되어 물불을 못 가린다고 윽박질렸다. 팽팽한 교전이었다. 그날은 3교대 근무였다. 차를 주차한 뒤에 사무실에 들렀다가 나오는 길이었다. 이른 아침의 고즈넉한 회사 공터. 불쑥 나타난 이도가 멱살잡이를 한 것도 모자라 점프를 벗어던지며 주먹을 날렸다. 그도 질세라 맞받아 쳤다. 결국 두 사람이 동시에 나동그라졌다. 엉덩이를 털고 몸을 일으킨 이도가 먼저 백기를 들긴 했으나 입에 거품을 물고 최후 선언인지 뭔지를 토했다. 넌 이제부터 형도 아니야. 치졸하고 야비한 도둑놈. 멀쩡한 처녀를 훔치고도 뻔뻔하게 그 추잡하고 야비한 짓거리를 만천하에 공개하시겠다. 귀엽게 봐줄 수도 있어. 허나 아내와 자식, 물론 내 인생까지도 멋대로 훔쳐내고만 인간이란 사실은 절대 용서 못해. 법이 심판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늘이 응징할 테니 두고 봐. 제 얘기를, 너 같은 새끼는 절대 제명대로 못 살아. 이도의 눈빛이 얼핏 매의 눈처럼 번뜩거렸다. 그는 온몸이 경직되는 느낌에 꿈쩍도 할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훔쳤다고 한 이도의 말이 자꾸 귀에 쌩쌩거렸다. 뚜벅뚜벅 멀어서 가는 이도의 등을 외면하면서 그는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어쨌든 이판사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걸림돌이던 이도가 제풀에 물려난 걸 기회로
이혼 소속을 밟는 게 급선무였다. 아내 앞에 무릎까지 꿇고 두 손을 싹싹 부비며 이혼을 구걸했다. 살아야겠다고, 살고 싶다고, 살려달라고 자진이라도 할 것처럼 액을 복걸했다. 차라리 죽어. 아내는 막말도 서슴지 않으며 요지부동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천진한 젊은이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방에서 마침내 그는 최악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킬 박사가 제조한 약을 혓바닥에 쏟는 하이드는 눈을 부라리고 철민을 향해 힘차게 팔을 뻗었다. 저놈은 내 씨가 아니야. 애당초 내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알아? 에이, 내가 꼭 이런 막말까지 뱉어주니 후련해? 시원하냐고. 말을 마친 그는 술 취한 사람 모양 휘청거렸다. 허공을 딛고 서 있는 느낌이었다. 아내는 입술을 부르르 떨며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내와 그의 눈동자가 날카롭게 충돌했다. 아내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그의 입가에 회심의 미소가 번졌다. 아내가 무릎을 꺾고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남다르게 드센 아내의 성정도 그가 무장한 악마성을 떨쳐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아니, 아내는 다부졌다. 그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아니, 사람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것이다. 그가 도장을 찍은 이혼 서류에 또 하나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혔다. 그 뒤로 아내와 아들은 남보다 더 못한 관계가 되어버렸다. 그들은 그동안에 단 한 번도 그를 찾지 않았고 그 역시 그들을 찾을 일이 없었다. 그는 몇 차례나 몸을 뒤채이다 그만 일어나 앉고 만다. 입안만 지새면 드디어 내일은 수술을 받는다. 마음은 당장 국토순례라도 할 것 같은데 몸은 천근만근이다. 영 맥을 못 추겠다. 실은 며칠 전부터 소화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숟가락 들기가 겁이 났다. 급기야 아내가 병원 음식으론 굶어 죽겠다며 죽을 쑤어 날랐다. 전복죽, 녹두죽, 깨죽이 번갈아 식판에 올랐지만 도무지 입맛이 당기지 않았다. 근입만만 다시였다. 오늘은 수술 준비 과정으로 종일 금식에 들어갔고 어제는 녹두죽 몇 숟갈로 겨우 목을 죽이고 끝났다. 그런데도 아침부터 자꾸 메스껍다 못해 구토가 올라왔다. 온목 가슴 아래 부위는 지금도 칼에 베인 것처럼 쓰리고 아프다. 왠지 조짐이 좋지 않다. 급격히 신장 기능이 뚝 떨어진 것인가. 그러고 보니 소변 본 지가 한참 지났는데도 전혀 요의가 느껴지지 않는다.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을런지 심히 불안하다. 병실에는 그와 철민 단 둘뿐이다. 2인실이라 가족이 쉴 수 있는 간이 침대가 두 개나 있지만 아내와 딸들을 애써 집으로 쫓아보냈다. 철민은 어느새 깊은 잠에 떨어졌다. 숨소리가 퍽이나 우렁차다. 딸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남다른 기운이 느껴진다. 더없이 든든하고 믿음직스럽다. 아드님이지요? 저녁참에 들른 담당 수간호사가 낭낭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물론이죠. 제 자식입니다. 그는 물음의 끝말이 나오기도 전에 선뜻 응답했다. 수술실에서도 지금처럼 나란히 누워 수술을 받을 것이다. 사실 수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던 요 며칠 동안 그는 몹시 초조했다. 철민은 언제라도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 병실 문이 열리며 철민이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그는 절로 안도의 숨을 내뿜었다. 철민의 얼굴을 보며 진심으로 고맙고 또 미안하다는 말을 애써 감춘 채 운을 뗐다. 정말 괜찮겠냐? 지금이라도 내키지 않으면. 철민은 단번에 그의 말을 자르고 나섰다.
전 아들이고 아버진 아버진 제 아버지잖아요. 그와 꼭 닮은 철민의 가느다란 눈의 언저리에 물기가 감돌았다. 철민을 찾아 나서던 그날이 새삼 생생하게 떠오른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고 높은 하늘 아래에서 그보다 더 용감한 사내가 어디 또 있었으랴. 그가 감행한 활보는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인간, 그만이 구사할 수 있는 작태였다. 그는 점심 뒤에 밀려오는 낮잠을 떨치고 외출을 서둘렀다. 환자복 대신 사물함에 바지와 티셔츠를 꺼내 입고 세면실의 거울 앞에 섰다. 퉁퉁 붓다 못해 부석부석한 몰골. 그날따라 병색이 유난히 더 짙게 감돌았다. 슬그머니 양손으로 볼을 감싸보다가 얼마나 놀랐던가. 아무리 탄력을 잃었다고 해도 찰떡처럼 몰캉한 느낌이라니.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거울을 주시했다. 녀석을 만나야 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어. 이두 발로 기어이 녀석을 찾을 거라고. 그는 거울 속에서 주먹을 움켜쥐고 입술을 깨물었다. 모녀지간에 한바탕 벌어진 생생한 눈물바람의 현장도 이미 목격한 터였다. 우물쭈물하기에는 1분 1초가 아까웠다. 병실로 돌아온 그는 침대 밑에서 랜드로버 슈즈를 꺼내 신었다. 색이 바라고 가죽이 터서 희끗희끗한 갈색 슈즈는 뒤축도 다를 대로 달아 볼품이라고는 없으나 그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신발이었다. 5, 6년 전에 세 딸들이 용돈을 모아 마련한 생일 선물이었다. 자식이란 존재는 떠올리기만 해도 새삼 웃음이 났다. 철민을 까맣게 잊고 살았던 세월, 그의 뇌리에는 철민이 여전히 새살박이 모습으로만 각인되어 있었다. 빡빡 깎은 머리에 통통한 볼을 한 녀석이 팬티 바람으로 새발 자전거 페달을 힘차게 굴린다. 신나게 싱싱 달리는 녀석의 꽁무니를 조무래기들이 길을 쓰고 쫓아간다. 공터 한쪽에는 느티나무가 고풍스러운 자태로 서 있다. 수령이 200년 남짓 되었는가. 무성한 이파리들이 햇빛에 반짝거리는 게 장관이다. 느닷없이 어디선가 매미들이 길을 쓰고 우르댄다. 그는 허겁지겁 병원을 빠져나왔다. 느티나무가 있는 동네로 가는 길은 세월이 무색할 만큼 눈에 훤했다. 일단 지하철을 탄 뒤에 버스로 갈아타기 위해 역사를 빠져나왔다. 버스 번호가 바뀌었으나 하등 문제가 없었다. 그가 내릴 학교 앞 정류소도 그대로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그는 따닥따닥 붙은 상가 간판을 흘긋흘긋 눈에 넣으며 경사진 2차선 도로를 따라 걸었다. 예전처럼 여전히 좀 구질구질하고 복잡했다. 한 길을 벗어나니 예기치 않게 마음이 설렌다. 그 자신이 참으로 낯간지러운 요물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마치 타지를 떠돌다 귀향하는 사람처럼 마음이 느긋하고 편안했다. 저만치 느티나무가 시야에 들어왔다. 느티나무를 지나 조금치만 더 걷다 보면 골목 어귀에 이를 터였다. 철민이 여태 그 집에서 살고 있을 확률은 희박하지만 딴 도리가 없었다. 점점 마음이 바빴었다. 느티나무를 목표로 냅다 달렸다. 금세 다리가 후들거리며 숨이 차올랐다. 금방이라도 땅바닥에 꼬꾸라지지 싶었다. 마음과 몸이 벌써 남남으로 분리되어 있음을 망각한 행동이었다. 불규칙한 발소리가 희미해지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병원 정문 앞에 부착된 대형 거울이 눈앞을 가렸다. 거울 속의 얼굴이 콧방귀를 뀌며 입술을 비죽거렸다. 야, 꼴 좋다. 혼자 보기 아깝네. 그 병폐한 몸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꼬락선이라니. 뻔뻔하고 야비한 놈.
속사포로 찌그리던 얼굴이 한순간 쓰러졌다. 그는 온몸의 힘이 쑥 빠져나가는 느낌에 털버덕 주저앉았다. 숨이 가쁘고 목구멍이 간질거렸다. 슬슬 목을 때를 문지르는데 그만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한참을 웃어젖혔으나 비아냥대던 그 얼굴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우스꽝스러운 어릴광대인가 하면 바보 같은 빙충이고 또 간사한 철면피였다. 아니, 아니다. 이놈도 저놈도 다 틀렸다. 그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웅얼거렸다. 그래, 나는 인간도 아니야.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을 내리깔았다. 새까만 물체가 랜드로버를 에워싸고 있었다. 개미떼들이었다. 개미들이 우왕좌왕 분주하게 꼼지락댔다. 길의 향방을 잃은 게 틀림없었다. 한 마리를 잡아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정신없이 발을 제게 놀리는 개미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미물이었다. 조심스레 개미를 다시 제자리로 옮기는데 순간적으로 개미가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춰버렸다. 개미가 사라진 빈자리에 누군가가 나타나 허둥거렸다. 개미만한 몸집을 한 소인 중의 소인, 그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사람은 바로 그였다. 그가 개미인지 개미가 그인지 알쏭달쏭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어깨숨이 나왔다. 어서 빨리 병원으로 되돌아가야 해 하는 생각이 밀려왔다. 엉덩이를 뒤로 빼며 엉거주춤 허리를 세웠다. 그러나 그만 엉덩방아를 찢고 말았다. 다리가 허청거렸다. 어떡하든 일어나야 해. 두 손에 힘을 모아 땅을 짚고서야 가까스로 몸을 일으켰다. 최소한의 보폭으로 쓰러질 듯 쓰러질 듯 나아갔다. 그런데 발걸음이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닌 느티나무 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래, 일단 느티나무 둥치에 등이라도 기대보자. 그는 안간힘을 다해 종아리에 힘을 주고 아랫배에도 힘을 실었다. 한 발을 제법 널찍하게 내딛으며 초점을 모으는데 무언가가 이상했다. 느티나무가 조금 전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었다. 형상조차도 흐리마리했다. 눈앞의 모든 형상이 아삼아삼 불투명한 물감을 둘러쓰고 출렁거렸다. 그 사이로 한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나타났다. 실루엣은 차츰차츰 또렷한 형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느티나무를 배경으로 한 청년이 당당하게 서 있었다. 청년의 눈에서 발광체처럼 빛이 분사되었다. 청년의 눈망울에 그의 눈망울이 겹쳤다. 아, 이도였다. 아니, 이도가 아니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그의 모습이었다. 누구십니까? 그의 귀를 울리는 소리인가 하면 또 그의 목구멍에서 새어나오는 소리였다. 그의 손과 또 다른 그의 손은 어느 틈에 겹으로 포개서 있었다. 열기가 온몸을 휘돌았다. 숨소리가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철민이 등을 보이며 옆으로 돌아 눕는다. 뒤통수가 툭 붉어진 것도 영락없이 그를 쏙 빼닮았다. 이 세상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지금 그와 한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다. 그의 유전인자가 고스란히 들어있는 철민의 몸. 그는 더욱더 뜨거워지는 가슴으로 철민의 뒷머리를 썰어본다. 철민이 잠들기 전이었다. 그는 지나가는 말투로 슬쩍 제 엄마의 안부를 물었다.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철민은 무덤덤한 표정으로 짤막하게 답하고 입을 다물었다. 어색한 침묵이 한동안 흘렀다. 철민 엄마만 떠올리면 그는 지금도 몸이 오싹거린다.
결코 지워질 수 없는 잔혹한 기억으로 가슴이 먹먹하다 못해 심장이 오그라든다. 그는 발상을 하고 가슴을 웅크린다. 언젠가는 자신의 치졸한 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다. 두렵다. 지금이라도 철민에게 시시콜콜 다 얘기하고 말까. 그렇다. 내 아들이다. 내 핏줄 앞에서 노심초사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 남들이 제 아무리 비웃고 짓갑을 지언정 내 아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감싸줄 것이다. 아니다. 모를 일이다. 왠지 자신이 없다. 괜한 토슬로 마지막 희망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아니다. 부질없는 기우다. 그런 문제라면 위험인물은 단 한 사람, 철민 엄마뿐이다. 만약 이 자리에 철민 엄마가 나타난다면 모든 상황은 끝장이다. 이 목숨줄을 쥐락펴락할 사람은 오직 철민 엄마뿐이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긴 한숨을 쉰다. 그는 실내등 스위치를 내린 뒤 머리맡의 조명 등마저 끄고 눕는다. 어둠이 순식간에 철민의 모습을 삼켜버린다. 문득 수술실을 그려본다. 제 아무리 눈부신 조명 아래에서도 지금처럼 철민의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물론 그의 몸 안으로 철민의 몸이 들어오는 것도 전혀 감지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나리오대로라면 그는 반드시 세 사람으로 거듭나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올 것이었다. 이제 현실은 탄탄대로였다. 옆구리의 통증이나 어지럼증 따위는 추억으로 남기고 보란 듯 꼿꼿하게 운전대를 잡을 일만 남았다.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워낙 길눈이 밝기로 유명했다.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는 운전의 고수. 그는 문득 자신의 인생길을 더듬거려 본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 그는 갑자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숙인다. 쥐가 날 것처럼 머리가 지끈거린다. 새벽녘의 짙은 안갯길에서 머릿속이 뿌옇다. 그는 철민 쪽으로 슬며시 손을 뻗어본다. 살아계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태 아버지가 저 세상에 계신 줄로만 알았거든요. 녀석은 그의 손을 놓지 않은 채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내 자식, 내 아들. 그는 그만 울컥한다. 기어이 목이 맨다. 순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여자의 새된 목청이 잔잔한 실내 공기를 휘젓는다. 내 아들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 병동의 훤한 불빛이 삽시간에 병실로 침입한다. 올린 머리를 한 중년 여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고리 눈으로 그를 노려본다. 이 도둑놈아, 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뻔뻔해도 유분수지. 내 아들을 훔쳐오다니. 야, 너 같은 인간 살리려고 내가 아들 키운 줄 알아? 후다닥 몸을 일으킨 철민이 눈을 둥그렇게 뜨고 재빠르게 그를 가로막는다. 못된 놈, 감히 엄마 몰래 이딴 짓을 하고 다녀? 정신 차려 이놈아. 이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원수야, 원수. 피? 피가 땡겨? 웃기지 말라 그래. 야, 너도 인간이냐? 무슨 낯짝으로 아들 몸에 칼을 대? 네가 정말 애비라면 그냥 죽어, 죽으라고. 엄마, 나가요, 제발. 나가서 얘기해요. 철민이 대뜸 제 엄마의 손을 잡아끈다. 비켜, 이놈아. 20년 전 그 썸떡했던 순간을 네가 알아? 이 인간이 내 가슴에 어떻게 비수를 꽂았는데 그 현장 증인이 바로 너야. 이 인간이 네가 자기 씨가 아니라고 펄펄 뛰면서 우리를 내쳤단 말이다. 철민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를 바라본다. 기어이 올 것이 왔다. 내심 불안하던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다.
그는 화석이라도 된 듯 꼼짝도 하지 못한다. 머리가 어지럽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변명의 건더기, 해명할 여지가 눈곱만큼도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철민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철민이 눈을 질끈 감는다 싶은데 어느새 제 엄마를 끌고 앞장서서 뚜벅뚜벅 병실을 나간다. 그의 머릿속은 걷잡을 길 없는 회오리 바람이 몰아친다. 댕그러니 혼자 남은 병실은 오솔하기 그지없다. 그는 철민이 누웠던 텅 빈 침대를 허우룩한 심정으로 바라본다. 침대 발치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서성거린다. 삶의 연연에 아등바등하던 한 사내가 잽싸게 그림자 속으로 빨려든다. 익숙한 모습인데도 왠지 낯설다. 그는 문을 닫으려고 침대의 프레임을 잡고서 내려선다. 여보! 난데없이 아내가 활짝 웃으며 사뿐사뿐 걸어온다. 내일 수술 시간에 맞춰 오기로 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의외로 백호처럼 환한 얼굴이다. 아내는 실내등 스위치를 올리고서 손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깜빡할 뻔했어요. 조의금이에요. 조의금? 참, 그렇지. 조의금. 봉투를 받아든 그의 손이 떨린다. 이번에 인생 공부 참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좀 그렇던데요. 우편과 메일로 끝낼 일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틈틈이 그동안 얼마나 발품을 팔았는지 몰라요. 처음엔 쑥스럽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당신 명줄이 달렸다고 생각하니 좀 모자란 건 꼭 서방님한테 받아낼 거예요. 제 아무리 돌심장이라도 신장을 주지 않았으면 사전 조의금 명목으로 수술비라도 보태야지요. 안 그래요? 어쨌거나 이젠 모든 게 다 완벽하게 해결되었어요. 너스레를 뜨는 아내의 목청이 쾌활하고 애교스럽다. 한때 그의 목청도 어느 산에 못지않게 힘이 넘치고 윤기가 흘렀다. 아니, 이도처럼 탄탄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형, 살아날 수 있지? 암, 살아날 수 있을 거야. 한창 때 이도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오는데 뇌세포가 다 죽은 듯 머리가 휑하다. 사전 조의금을 요구한 사람이 그였는지 아내였는지 아리송하다. 그는 두 눈을 질끈 감고 침대에 엎드린다. 지금까지 살아온 수많은 세월이 일시에 그를 덮친다. 그 기억의 무게가 결코 만만하지 않다. 너무 버겁다. 존재하는 기억의 마지막 한점까지 깡그리 망각하고 싶다. 그는 엉거주춤 옆으로 돌아 눕는다. 철민과 똑같은 자세로 푹 잠에 골아떨어지고 싶다. 꿈이라도 꾼다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며 훨훨 날아다니고 싶다. 아니, 이제 그에게는 최후의 비상한 무기를 꺼내들고 경계 너머로 뚜벅뚜벅 가는 일만 남았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나비처럼 부드럽고 가벼이 날개짓을 해야 한다. 내비게이션이 없어도 길을 찾아가던 순간순간이 두둥실 흐르는 구름처럼 눈앞에 떠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혼자만의 미소를 머금는다. 스스로를 훔칠 수 있는 그는 어쩌면 최고의 경지에 이른 도둑인지도 모른다.